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우리 방송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이렇게 늘 좋은 질문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이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그 질문이 있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목사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날기세를 통해서 뷰티풀 랜딩에 대해서 들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막상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면하는 일들이 생기자 믿음의 한계를 느낍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고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저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 가운데서 예를 써봐도 죽음의 공포가 튀어나오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님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싶은데 자꾸만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피조물의 한계로 받아들이자니 스스로가 너무나도 딱하고 고독한 기분이고 가끔씩 이런 상태를 겪고 나면 제 신앙이 가짜인가 싶어 속도 상하곤 합니다. 목사님, 하늘나라보다 이곳에서 좀더 복된 삶을 살고 더 살고 싶어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걸까요? 늘 기쁨으로 영생을 구하려다가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뷰티풀 랜딩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직한 질문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을 뛰어넘지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데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은 일종의 생명의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만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 다 살지 않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또 부주의해서 실수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높은 절벽에 가면 다리가 떨리잖아요. 그 절벽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물러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본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 벼랑 끝에서도 주의하지 않을 거예요. 조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실수해서 떨어질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란다. 내가 죽음을 무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명한 생명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을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냐?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죽음을 두려워함, 이 본능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우리 협박할 수 있잖아요. 하긴 하잖아요. 강도들이 우리 위협하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서우니까 돈도 다 내놓고 그 강도의 말에, 깡패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이 그런 깡패 같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너 죽어. 너 그렇게 망해.
실제로 그럴 것 같으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사탄에게 굴복하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이때 필요한 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함이에요. 무섭지 않은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날기사 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존재의 용기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고 그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꼭 필요한 게 용기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는 어디서 생기나?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본면이에요. 그렇죠? 본면이에요. 그랬는데 그와 같이 비겁하고 용기 없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 했을 때두 가지 사건이 중요해요. 첫째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을 받고 보니까 완전히 삶이 거듭났어요. 그 거듭남 중에 하나가 무서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을 갖다 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함. 전에는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듣기만 했지만 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 사건이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본 것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순교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저도 죽음이 무섭죠. 무서워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는 다른 데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구절을 지금 죽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요 고백을 할때 아주 집중해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를 정말 부활신앙으로 인도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될때 죽음, 무서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암 이전에 당뇨를 오랫동안 앓았어요. 당뇨 굉장히 오래 앓았죠. 한 34, 5년 이제 벌써 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이약이 좋다, 저약이 좋다 해서 권하는 분이 계셔요. 참 고맙지만, 저는 원칙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저를 아주 아껴주는 장로님이 이약제약 참 많이 갖다 주셨는데, 제가 잘안 먹었거든요. 장로님이 섭섭하셔서 목사님 의사도 오진 해요. 그러셔서 제가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저도 합니다. 의사 많이 오진 하죠. 근데 그 장로님이 이상합디다.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 돌팔이라 그러고 돌팔이는 어쩌다 맞추면 명이라 그럽디다. 저는 약에 관한 한 진료에 관한 한 그것은 의사와 약사를 신뢰하는 편이에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유리해요. 그리고 나는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그동안 딴 일을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 내가 이악저악 찾아러 돌아다닌다면 실수도 하겠고 삶을 낭비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맡기고 진료는 의사에게 맡겨요. 제가 하나 더 가진 원칙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저는 내 생명이 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요. 뭐 참새 한 마리, 뭐 한화살이원에 뭐 한두 마리씩 팔리는 그 생명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걸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저는 암에 걸린 거 이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요. 저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생각해요. 잘 살고 싶어요. 그게 뷰티풀 랜딩이에요.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저는 죽음도 근사하게 코디하고 싶어요.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말자. 그 옛날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주인공, 그 최민수 씨가 그 친구인 그 판사인가요? 변호사인가요? 그 앞에서 한 마지막 말이 있죠. 유명한 대사. 나 떨고 있냐? 왜요? 죽음 앞에서 떠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근데 사실은 무서우니까. 그런데 나 떨고 있냐?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떨다가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죽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죽음도 뛰어넘었구나.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험난한 세상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죽는 것만이 잘 죽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듯이, 잘 죽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요즘은 저는 죽음을 욕심낸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사하게 죽어야지. 어차피 죽을 건데, 부끄럽게 죽지 말고, 벌벌 떨다 죽지 말고, 수치스럽게 죽지 말고, 정말 근사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잘 살게 하는 능력과 잘 죽게 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긴 얘기를 했지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너무 믿음이 없나, 그렇게 자책할 거는 없고요. 근데 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삶으로 코디할 수 있는 우리 질문하신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기 쉽고 삶을 포기하기 쉽고 또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조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한도 채우지 못할 위험이 많아서 주신 생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무서운 본능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내 삶을 코디하겠다라고 하는 근사한 마음을,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질문을 주신 우리 날기새 가족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죽음이 두려운데 이게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안전장치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다 구석구석 있잖아요. 몸속에도 있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심. 또 굉장히 중요한 생명 보존 장치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